안녕하세요. 네, 나 물 좀 주세요. 목 말래요. 알았어요. 일단 구독자 응. 왔으니까 할게요. 일단 물 한 잔만 주세요. 들어오세요. 이상한데 오늘 좀 서가지고. 아니 앉아.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안녕하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편하게. 네. 엄마는 성이 뭐예요? 저는 어디서 성만? 손. 손. 90분하고 엄마랑 딸 둘만 몇 년생? 61년생. 언니는 85년생. 성이 뭐야? 전. 어디 전시예요? 밭전. 밭전? 오, 그럼 처음 들어왔어. 축생이. 삼촌에 이렇게 둘이 살아요? 더 다 있었어요 식구들. 여기서 지금 식구들 중에서 삼촌 껴있는 사람 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둘만 삼촌이에요? 누구 먼저 받으려? 갈갈보 해야 돼요. 딸 먼저. 따님 먼저? 일단은 엄마 거 먼저 볼게. 그 뭐지? 일단은 엄마 이동수하고 문서훈이 있어요. 뭐 자리를 알아보러 다니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사를 하실 계획이야? 아니면 집을 옮길 계획이야? 어? 집은 아니고. 어. 자리를, 일자리를? 일자리를 옮겼어요. 얼마 전에. 한 옮겼어, 달 전에. 지금? 네. 한 달 전에 옮겼어요. 그러면 지금 들어간 자리는 그 이동수로 지금 땜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만 두시면 엄마가 그 다음번에 들어갈 자리는 없어. 그러니까 옮기시면 안 돼. 아시겠지? 네. 잠깐만. 아버지는 그 몇 살이에요? 59세. 동가? 아니구나. 아니지. 59년생. 59년생, 60살. 올해 60살? 61살이구나. 그죠? 그러니까 돼지띠, 돼지띠. 내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지금 엄마네 살고 있는 털을 보니까 성주운이 들어와 앉아 있단 말이야. 어? 그래서 이 성주운은 뭐냐면, 뭐 남자들 뭐 일곱수, 열일곱 뭐 이런 거 있잖아? 어. 근데 엄마네 터에 성주운이 들었다라는 건 내가 아까 이동수 얘기했었지. 어. 아저씨가 일을 잘 풀리려면 올해 이사를 가는 계획을 원래 세워야 돼. 아니면 거기다 성주를 앉혀놓던가. 아니면 자기가 꼬꾸라 넘어지려면 작년이나 아니면 내년이나 뭐 이렇게 터를 옮길 계획을 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어? 그래서 노년 성주라는 거는 이제 마지막 노년에 지켜주라는, 내가 지금까지 벌었던 거 돈 좀 지켜주라는 그런 운이시고, 이거를 놓치시면 뭐 건강이 됐던 아니면 약간 좀 집안의 우환이나 아버지가 하는 일이나 금전적으로 좀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버님하고 상의해보시고 집 사거나 뭐 계획 있으면 뭐 문서 하나 지어도 상관은 없는데, 내가 보기에는 엄마 있잖아. 성주는 받아먹어도 될 것 같아. 받아먹어도 될 것 같고, 여기 그 뭐야, 엄마네 아빠네 해가지고 문서 잡고 별 탈은 없어.
대부분 있잖아요. 성주운이라는 거 엄마 모르죠? 성주운이라는 거는 집을 지키는 신이고 집의 기둥이야. 대들보. 근데 우리 집의 기둥은 누구야? 대주님이잖아? 근데 엄마를 보면 원래 사실은 있잖아. 일부종사 팔자예요. 근데 여기 있잖아. 언니 보면은 언니 갔다 오지 않았어? 어. 근데 남편분하고 이혼하신 거야? 사별하신 거야? 원래 언니랑은 언니는 있잖아. 남편하고 살면은 사별하고 이런 것도 있어. 그래서 시집을 늦게 가고 이래야 돼. 응? 아시겠어?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기둥이 올해 집을 지을 때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운이 들어왔는데 이 기둥이 막 이렇게 기둥이 허물음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은 지붕이 내려앉잖아. 그래서 지금 올해가 딱 마지막 그런 운, 신년의 대운, 노년성주. 그래서 그거는 좀 계획을 하시고 어차피 돈도 써야 돼요. 어머니 소띠야. 삼재 끼고 문서 잡는 건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아빠한테도 운도 들었고 아버지가 기회생에 네. 어차피 아빠 이름으로 문서를 잡으면 삼재는 아니기 때문에 크게 별 탈은 없어. 그래서 엄마는 꼭 이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 엄마네는 성주가 다 떴어. 여기 죽었어. 엄마 일단 궁금한 거 있어요? 살만한 여건이 안 되는데 지금 뭐 아니야 뭘 산다라기보단 이사, 이사 이동 이런 이동? 것도 마찬가지야. 잠깐만 완전 딱 가물이에요. 양쪽 집안에 엄마 아빠네가 둘 다 신줄이 둘 다 내려와 언니야. 그래서 엄마는 일부종사 팔자로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그럼 엄마와 아빠 만났으니까 언니 어떻게 더 강하잖아. 그러니까 남들이 겪지 못한 일도 겪어야 되고 언니가 뭐 그 뭐야 막 삶의 풍파가 되게 심해. 근데 언니 이 점씩 저 점씩 돌아다니면서 언니 무당해야 된다는 운동 어쨌다는 운동 이런 얘기 안 들어봤어? 근데 언니는 나도 마찬가지였고 신을 받기 전에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거 물어봐봤자 소용이 없어. 왜냐면 내가 간절할 때 있지 결국에 다 내려놓고 받게 되거든. 그리고 내가 스스로 내가 몸으로 느껴봐야 돼. 아 정말 신이 있구나. 근데 나도 마찬가지야. 무당 해야 된다는데 반 안 해도 된다는데 반이었거든. 근데 언니를 보면은 양쪽 집안에 딱 신이라는 거는 언니는 완전 무당 팔자야. 뭔 얘긴지 알아? 그래서 이 삼재를 편하게 넘길 수 있겠냐고. 무당들이 삼자 때 제일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여자 다섯수라면 괜찮겠지만 나가는 삼자가 더 위험해. 37에 바람이 분다고 언니한테. 응? 아시겠어? 신 꿈꾸거나 한 건 없어? 예전 작년에 한결이 좀 선녀가 나타나가지고 제가 엄마한테 얘기했었고 선녀가 나와서 어떻게 했는데?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그 한복 입고 이렇게 선녀만 봤어요. 내가 봤을 때는 언니한테는요 삼재인데 자꾸 행운이 따른다르고 문서운이 들어오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근데 제자한테는 문서는 신령님이야. 뭔 얘긴지 알아? 언니 무당팔자잖아. 언니한테 뭐 문서운 들었다 어쨌다 철학관 가가지고 정보잖아? 그럼 그게 다 신으로 오는 거라고. 신령님이 나한테는 문서라고 좋은 운이라고 나를 도와주시려고 오셨으니까. 또 언니 남자한테 상처 되게 많이 받았대. 어? 남자한테 상처가 많다 이거야. 뭐 맞고 그랬어요? 그런 거는 없었고 평범치 않은 삶이다 보니까 있잖아 어려서부터도 언니가 좀 남달랐대. 상처가 뭐 정말 있잖아요 뭐 모진 풍파를 다 겪고 살아야 되고
언니를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고생을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었어야 되는 사람이라서 내가 보기에는 인생 공부시키고 언니가 공부를 못했다라는 건 아니지만 잘한 것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니야. 그냥 딱 중간이었어. 근데 중간이었는데 제자의 길을 가야 되는 사람으로 태어나다 보니까 힘든 거를 공부보단 인생의 공부를 많이 시켰다라고 해. 어? 언니는 안 맞은 게 다행이고 사별 안 한 게 다행인데 그러면? 어? 결혼식은 했고? 응. 결혼식, 그러니까 내가 언니를 보면은, 원래는 부모가 있어도 부모 자리가 없어야 되고요. 남편이 있어도 남편이 자리가 없다라는 거는 결혼식을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결혼식을 안 해야 되고, 부모님이 있어도 별다른 도움이 없어야 되고, 외톨이야. 그래서 시집 가면은 애를 낳거나 이러면 빨리 이제 뭐 실패를 하고 그러는데, 언니가 또 안 하면 그게 누구한테 가? 애 있어요 없어요? 몇 명이에요? 하나? 걔는 몇 살이야? 네 살. 네 살? 언니가 키워? 네. 걔는 성이 뭐예요? 이. 여자의 딸이야? 아들. 아들? 언니 혹시 얘 낳고 나서 더 심해지지 않았어? 얘 낳고 나서 신기 뭐 꿈 저는 그런, 그런 걸 잘 몰라? 기다려봐 근데 찾아줄게. 언니는 귀문관살도 있어. 사람들이 왜 무당집에 가면 너는 신을 받아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러는데 못 알아듣냐면 잠깐만 언니는 말하는 대로 되지는 않아. 어? 얘 이거 이럴 것 같아 이러면 이거 틀려. 언니는 근데 초근섰어. 말로 내뱉진 않지만 그냥 생각만 하잖아. 처음에 딱 든 생각이 언니는 거의 89%? 뭐 90%? 이 정도 맞고 또 데자뷰나 꿈으로 일단 많이 보여줘. 그래서 언니는 신꿈도 많이 꿔야 됐고 신꿈도 꿨었다고 했고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이 아이도 언니가 이런 팔자니까 남편분은 어땠겠어요? 또 똑같은 사람 만났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아이를 낳으면서 이 아기가 신을 갖고 태어났다라는 거는 이 아이가 나면서 언니가 그런 꿈들을 많이 꾼다라던가 뭐 대자비 현상이 잘 많이 일어난다라던가 지금 그런 거거든. 언니는 이상하게도 상가집 같은 데는 잘 안 가야 되고 찝찝하고 막 이래야 돼. 상가집 많이 가봤어? 커봐. 뭐 괜히 왜 안 가겠냐고. 언니한테 귀문관살 있고 내가 촉이 있으니까 뭐 무더울까 봐. 그래서 안 가는 거거든? 근데 그런데 가면 정말 뭐가 묻어와. 어? 아시겠어? 그리고 언니는 집안에 그렇게 했던 내력이 있기 때문에 조상에서도 왕래를 정말 많이 하고 술도 많이 먹어야 되고 언니는 뭐 우울증도 있어야 되고 죽고 싶다라는 생각은 해봤어요? 있었죠. 자살 시도는? 해본 적 언니는 지금까지 겪었던 것보다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하셔, 어머니. 웃으면서 있잖아요. 너 그런데 가지 마. 이게 할 때가 아니고, 어머니. 그, 이제부터 인생에, 신의 문이 열려서 시작이라는 거는요. 갑자기 따님 분이 이상한 행동을 한다던가 또 무당한테는 귀문관사는 좋기는 해. 신령님들하고 영시를 잘 몸에 실어서 접신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일반인이 만약에 빙의가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라이 되는 거거든. 언니는 인생 공부 거의 마쳤어. 이제 신의 공부 들어가. 그래서 뭐 막 자꾸 더 꿈으로 알려주고 선녀가 왔잖아. 선녀가 오면 뭐 할머니도 오고 이제 할아버지도 오고 애기도 올 거야. 자꾸 꿈으로 알려주고 바다 같은 꿈을 많이 꾸세요? 물에 가는 꿈을 많이 꾸세요? 뭐 이런 거 기억 안 나? 잘 안 나요. 그냥 가끔 저희 돌아가신 할아버지 그냥 몇 번 뵈는 거 그리고 그런 신적인 꿈을 꾼 거는 그때 그 선녀 말고 신이 있잖아 언니. 꼭 선녀로 나오는 게 아니야.
호랑이도 신이고 용이도 신이야. 명도 신이야. 연예인도 신이야. 어? 우리 여꿈에 연예인 나오잖아. 우리 신령으로 봐. 꼭 있잖아. 뭐 이렇게 뭐 화려한 옷 입고 할머니 옷 입고 할아버지 옷 입고가 아니야. 그리고 언니는 조상, 조상 꿈을 많이 꿔야 돼. 뭐 바다, 산 이런 것보다는 조상에서 신령으로 오시려고 자꾸 언니를 막 건드려. 언니 직업적으로도 자리를 못 잡잖아. 어?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안 했으니까 어? 언니네 엄마를 시키려고 했는데 엄마가 안 하니까 우리 애기가 자리도 못 잡고 또 젊고 어? 지금 이러고 있네? 아유 얘는 늙었으니까 얘나 건드려야겠다 이러고 이렇게 막 건드리는 거야. 이제 알겠어? 근데 꿈에 돌아가신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자꾸 나와서 뭘 주거나 뭐 하라고 할 거야. 뭐 해보라고 자꾸. 그럼 얘는 어떡해? 또 웃긴 거 뭔지 알아? 이거는 돌아다니면서 저는 평범하게 살 거예요. 누구나 다 같은 마음이거든요. 근데 점만 본다고 해결될 건 없어요. 사실은 언니 어느 집이든 자살한 조상 없는 집안 없어. 객사한 조상 없는 집안 없어. 그쵸? 또 안 빌던 집안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상이 정말 돌을 똑바로 닦고 왔나 안 닦고 왔나 어? 그거를 옥황성제님한테 가서 명패를 받고 오라 이거야. 내가 아닌데 귀문관살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어? 엄마의 딸이어서 가물이 내려와서 나라는 이유만으로 건들지 말고 정말 제자면은 다시 오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뭐 어느 점집 가가지고 야 너 무당팔자인데 하기 싫어? 그러면 너 눌림굿이나 해라 하잖아? 눌림굿 잘못하면 뒤집어져. 신이 눌러져요? 정신 나가. 나처럼 태벽에서 꼭대기 올라갈 거야? 어? 나 삼재 때 신 받았어. 내 입으로 한 말이 나 이제 죽어야 나 이제 죽어. 언니가 직접적으로 지금 있잖아 경험이 신의 경험이 선녀가 나오는 꿈 말고는 꺼본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뭐 이런 말 저런 말 해도 절대로 남의 말 안 들어. 언니 오늘 전 보고 나가잖아? 그냥 또 일상처럼 살아. 나는 그렇게 10년을 점을 보러 다녔어. 이거 다 소용없는 거야. 언니 오늘 이것도 소용없는 짓이야. 언니 하고 싶지? 그 뭐야? 평범하게 살고 싶지? 언니 아직도 있잖아. 지켜야 될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언니는 아직. 그럼 언니 아직 때가 안 된 거야. 그래서 저 지금 새로운 일도 다 지금 시작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모든 걸 다 잃어. 이제부터 시작이래 언니. 꿈꾸고 막 이런 거 말고는 없어. 그냥 총만 좋고 어떤 생각이든 간에요 그 첫 번째 드는 생각을 무시는 하지 마시고 언니도 괜히 이런 데 오는 거 안 뭐지? 그 뭐야 괜히 이런 데 자꾸 땡기는 거 아니야. 어? 뭐가 있으니까 땡기는 거고 언니도 자꾸 느낌이 이상하거든. 내가 뭐 해야 될 것만 같고 나 정말 정상인이 아닌 것 같고 응? 근데 뭐 귀신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들리는 것도 아니고 근데 뭐 자꾸 선녀 입은 사람 나오고 맞잖아. 인생은 또 굴곡지고 어? 그게 사람마다 다 틀려 나타나는 게 응? 그래서 언니 오늘 점 보러 온 거 의미 없고 언니가 최대한 열심히 살 수 있는 데까지는 살아보고 노력을 해봐봐. 왜냐면 이 무당이라는 거는요 생업이냐 생존이냐거든? 근데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제자의 길을 가는 애들을 보잖아? 그러면 다 때려쳐 중간에. 그리고 돈만 밝혀. 근데 살기 위해서 너무 간절해가지고 아프고 모든 거 다 잃잖아요. 그러면 제발 살려달라고 막 매달리거든? 어? 그런 마음으로 하게끔 만들어 신령님들이. 어? 그래서 언니가 열심히 살아보고 노력을 하고 했는데도 자꾸 안 되고 더 그렇다고 하면 그때는 다시 한 번 더 상의를 해봐봐. 근데 우리 같은 무당들도 마찬가지야. 웬만하면 평범하게 살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우리 제자가 해야 할 일이거든. 이 길이 너무나 힘드니까. 그러면 언니한테는 첫 번째 숙제, 가물, 신가물. 이 가물을 어떻게 누르냐면 작두 타는 게 아니고 조상구슬 하는 거야. 뭔 얘긴지 알아? 응. 그렇게 해서 조상 정리를 싹 해놔야 돼. 그래서 그게 해도 기본, 안 해도 기본. 왜? 무당을 하려면 조상이 깨끗해야 돼. 일단 그래야 신이 깨끗하게 내려앉아. 그리고 두 번째, 안 하면 뭐? 안 해야 되는데 자꾸 와서 건들면 뭐예요? 조상의 바람에 그냥 확 씌어가지고 막 술 겁나 먹고, 어? 막 죽고 싶다라는 생각하고 막 우울증 걸리고 막 약물 중독에 걸리고 그리고 막 자해하고, 알죠 엄마? 그런 게 다 조상 발동이야. 그런 거 하게 돼. 특히 언니는 상가치 절대 가지 마. 그래서 귀문관살 때문에 조상들이 잘 들락날락 거릴 수도 있어. 죽고 싶다라는 생각 하잖아요 언니. 근데 그 생각하다가 순간 나도 모르게 뭐가 씌어서 갈 수도 있거든. 그래서 우리 애기 생각하고 그런 생각도 이제 그런 마음도 먹으면 안 돼. 근데 이번 삼재 때 언니 올해도 괜찮다, 내년도 괜찮다, 내후년 37? 응, 그때만 좀 조심 좀 하셔. 아시겠어? 왜냐면 제사도 안 지내는 것 같아. 제대로, 어? 조상 때도 잘해요? 친정아버지 제사 제가 모시거든. 친정아버지는 왜 엄마가 제사를 지내? 제가 혼자예요. 아들이. 시아버지는? 없어. 시아버지는 형님이 지내고. 형님 내가? 네. 제가 봤을 때는 있잖아요? 네. 똑바로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잘 안 받아드셔, 일단은. 그래서 조상 덕이 일단 없어. 언니가 무당하기 싫잖아. 어? 그러면 내가 시킨 거 있지. 조상 정리 그거 먼저 해. 그리고 여기 어디 이씨예요? 전주 이씨야? 경주 이씨야? 경주 이씨. 이 남편하고 이 전 남편 있잖아요. 이 남편분 만나서 언니 가물이었는데, 그냥 조금 양쪽 집안에 있고 가물이었는데 그 남자를 만나서 아기를 낳으니까 여기에도 그런 게 있거든. 그래서 조금 더 강해진 거야 우리 식구들보다. 어? 그래서 언니가 이 아기를 낳으면서 그런 선녀 꿈이든 데자뷰든 초기든 이런 게 더 많아져야 되고. 얘는 절대 평범하게 자랄 수 없다는 것만 알아도. 언니는 피할 수 있을 것 같거든? 솔직히? 어? 얘는 절대 평범하게 못 키워.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돼? 얘 정말 잘 키워서 있잖아. 명호다리 걸고 지금부터 열심히 빌어서 얘 나랏밥 먹게 해. 지가 지 팔자 누르고 살으라고. 아니면 공부 열심히 해서 의사 같은 거 있잖아요. 생명과도 관련된 거. 우리 무당들이 작두 타잖아, 칼. 그런 것처럼 총칼 들고, 그리고 의사 메스 들고, 간호사 찌르고, 그런 거 하는 거야. 근데 뭐, 판사 검사는 뭐해. 입으로 사람 죽이거든, 사형 이러면서. 어, 그런 거 시켜. 근데 얘가 말을 듣겠냐고. 숙제야, 숙제. 언니는 피할 수는 있어, 솔직히. 피할 수는 있는데, 여기 20편이 장난이 아니야. 언니는 어려서부터 고생 많이 했고, 할매가 불쌍하대. 엄마, 아빠 있어도 혼자야. 신랑이 있었어도 혼자였고. 어디 속 터놓고 얘기할 데도 없어. 어? 왜? 붙어놓고 얘기할 때도 없고. 항상 주변, 그러니까 언니는 겉은 되게 화려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 남들이 봤을 때 맞아 아니야. 친구들도 많고 학교 생활도 잘했고
집안에 엄마 아빠 있고 가족들 다 있고 괜찮아. 남들이 보기엔 멀쩡해. 내가 아픈지 몰라. 어? 근데 언니는 속이 다 골마 터졌어. 겉은 되게 싱싱하고 맛있어 보여가지고 사과를 잘라서 봤더니 안에 다 썩어 뭉들어졌어. 그게 언니 마음이야. 근데 그거 자꾸 삭히잖아. 어? 그러면 그게 병돼. 어? 어디 얘기할 때는 있어? 어? 어디 얘기할 때는 있냐고. 나 힘들다고. 나 힘들어. 얘기할 때 있냐고. 응? 친구들한테 얘기해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럼. 근데 그것도 있단 말이야. 힘들다 힘들다 얘기하잖아요. 들어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짜증나거든. 그래서 이런 데 오는 거야. 그래서 언니 마음속에 있는 거 자꾸 담아둬서 공기지 말래, 할매가. 어? 겉은 되게 화려해서 언니는 또 멀쩡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여서 사람들이 언니를 안 아픈 줄 알고 이해를 좀 못해. 어? 근데 언니는 정말 많이 아픈 사람이거든, 마음이. 어? 그걸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혼자 세상 다 산 것 같아. 아이고. 언니 그 뭐야 뱃속에 있을 때 누구 돌아가신 분 없어요? 양쪽 집안에 예. 초상 난 거 없었냐고. 예, 임신했어. 어. 아니면은 언니 뱃속에 있을 때 예. 뭐 아빠가 상가집 갔다 왔거나 어디 재수 없는 데 갔다 왔대. 어. 그래서 근대가 아니고요. 네. 어머니 이 언니가요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도요 그 이유 중에 하나예요. 뱃속에 있을 때 상가집을 왜 가? 있잖아요. 상가집을 갔다 오거나 내가 전볼 때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전볼 때 애들 보잖아? 아빠가 상가집 갔다 와가지고 애가 그 뭐야 그 몸 불편한 거 있잖아. 그렇게 장애 등급을 받은 애도 봤어. 명이 짧아지는 애도 봤고. 근데 언니는 명은 되게 길게 건강하게 태어났거든. 근데 그 명땜과 집안의 팔자 이런 거 내력에 땜을 하려고 언니 모진폭파 다 겪고 있는 거라서 집안의 내력도 있고 집안의 초상 그런 거 뭐 상문 언니 뱃속에 있을 때 상문 부정 묻어난 거 언니 잘못 하나 없어. 이렇게 사는 거 주변과 환경과 배경이 이렇게 언니를 만드는 거야. 힘들게 잘해줘. 불쌍해. 그래서 뱃속에 있을 때 있잖아 상가집 가는 거 아니야. 아니 애기 낳고도 며칠 동안 막 못 오게 하잖아요. 근데 언니 있잖아 왜 힘들게 사나 봤더니 할머니가 할머니한테 내가 물어봤다. 두 번이나 상가집 갔다 왔대. 상문 부정 양쪽 집안에 물어봐 아버지한테 가서. 나 이런 거 틀린 적 한 번도 없거든. 아버지가 상가집을 갔다 왔다거나 아니면은 그 뭐야 언니 뱃속에 있을 때 뭐 해가지고 저승사자 집안에 막 드글드글 거릴 때 그때 태어난 거야. 전후로 해가지고 막 누가 죽었던가 무조건 있어. 어렸을 때 잔병치를 많이 안 했어요? 아닌데 했었어야 됐는데. 언니 막 열나고 감기 때문에 막 병원 들락날락거리고 이런 거 많이 안 했어? 저요? 여기 잠시 여기 딸래미 얘는 응. 그런 건 없었는데 건강했어? 네. 다섯 살에서 열 살 뭐 이럴 때 잔병치레 좀 하고 막 심했던 게 한 살에서 다섯 살이 아니고 다섯 살에 열 살 정도? 너무 아기 때 말고 뭐 그때 초등학교 막 이렇게 유치원 다니면서 그때 언니는 잔병치레 감기 같은 거 많이 걸려야 됐고 그러니까 뭐 들락 정원에 들락날락거리면서 그렇게 조금 했었어요 그때. 그리고 점을 볼 때 엄마 원래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같이 사는 사람들의 운도 중요해. 그래서 이거는 원래는 대주님도 넣었어야 됐고 애기 이렇게 넣어야지 잘 나와.